복음주의 사회 선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성서 한국대회가 그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 중에는 복음주의권에서 사회 선교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고민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서 한국 전국대회 안내 책자에 나온 복음주의권 사회 선교 운동단체는 모두 32개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비롯해 교회개혁 실천연대, 개척자들, 주거권 기독연대 등입니다. 이들은 교회개혁은 물론 토지 문제 등 사회개혁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양식 있는 기독 청년들을 양성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일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권 사회선교운동단체들은 2008년 광우병 파동과 2016년 촛불혁명을 거치며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 남성 목회자 중심구도 탈피와 만성적 재정 부족 상황은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 단체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성서한국이 대회 도중 사회선교운동 단체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한 이유도 이제는 복음주의권 사회선교운동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김연아 팀장은 복음주의권 사회선교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 입장에서 여성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갖지 않거나 악착 갖거나 이래야 여성 활동가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을 좀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청년 입장에서 복음주의권 사회선교운동을 바라본 교회개혁 실천연대 진지한 간사는 사회선교운동단체에 청년들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안에 있는 권위주의적 모습부터 벗어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여성, 평신도는 수동적이거나 종속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청년들을 배제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기저에는 한국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서한국 측은 사회는 인권과 다양성, 이웃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